오늘 저는 도섬 가을 단풍이 얼마나 물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섬 유람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도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갈매기들이 신이 나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 바람과 함께 힘찬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갈매기는 여행객들한테 정말 즐거움을 주죠? 과연 도섬, 도섬이 보이네요. 오,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가네요. 붉은색도 이제 띄기 시작합니다. 야, 도섬 어떨까요? 함께 가실까요? 마산 도섬 선착장에 내렸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와, 황금색 금돼지, 국화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도섬 가을 단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얼마나 물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섬의 가을 정말 운치 있습니다. 황금돼지상 앞에서는 복을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코를 만지면서 사진을 찍고 있으시네요. 자, 도섬 선착장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서 황금돼지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요. 이제 저는 파도소리 전체 둘레길을 돌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둘레길 한 바퀴 도는 약 1.5km,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제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도섬의 단풍은 얼마나 물들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선착장에 내려서 오른쪽으로 파도소리 둘레길을 돌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듯 노릇노릇 단풍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참 아름다운데요. 이야, 저곳에서 단풍을 볼수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도섬에는 지금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노란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꽃은 털머이 꽃입니다. 털머이 꽃은 음지식물인데요. 도섬 둘레길을 내내 털머이를 심어서 이렇게 단풍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섬은 다양한 방법으로 금돼지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털머이 꽃이 지금 예쁘게 피었습니다. 노란 털머이 꽃이 있는 듯 하는데요. 귤나무에 귤이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바로 이곳 털머이, 이제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섬은 국화 축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털머이 꽃이 피고, 이 털머이 꽃이 지는 시점에서 또 예쁜 단풍이 물듭니다. 자, 하나 따먹고 싶네요. 오, 이게 팔각경 옆에 조각 작품 곁에 왔는데요. 창원 조각 비엔날레 설치된 작품인데요. 시목이라는 주제로 이목상 작가와 승효상 조각가 선생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사실 이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오늘 프라타나스 단풍이 참 곱게 물들어져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은 가을 단풍을 상징하는 거리인데요. 도섬의 단풍은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잎이 초록색으로 남아있는 거 보니까 예년 같으면 11월 15일 경에서 20일 사이가 절정이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더 늦게까지 단풍이 물들 것 같습니다.
저곳은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입니다. 이곳은 도솜 숲속 산책길인데요. 아직도 단풍이 전혀 물들 생각을 하지 않고 초록색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물론 햇볕이 비치는 쪽은 조금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있어야 단풍이 들 듯 합니다. 도솜 단풍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 이 단풍나무인데요. 아직 단풍이 물들려고 약간 끝에 몇 잎만 들어있는데요. 앞으로 10일은 더 있어야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솜을 산책할 때 가장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춘하시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6시 내 고향 촬영할 때 이곳에서 하춘하시와 같이 연날리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마산망과 그리고 무학산을 바라보는 그 장면은 언제 봐도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이곳에서 사진 한껏 촬영하시고 마창대교와 무학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홍합 껍데기가 지금 잔뜩 쌓여 있는데요. 살아있는 바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해양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이제 모래톱도 생겼는데요. 지금은 물도 맑고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